안녕하세요. 저는 스타크래프트 저글저 현재는 지금 개인 방송을 하고 있는 이재동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최근에 뭐 그냥 방송하면서 잘 지내고 있고요. 뭐 예전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게 사실 마음에 들진 않아요. 맵 순서나 종족이나 이런 게 좀 개인적으로 좀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제가 좀 생각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. 일단은 16강 이제 조편성도 나왔고 이제 뚜껑을 이제 열어 보는 차례인데 그동안에 뭐 게임을 소홀히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또 경기 날까지 일단 최대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16강부터 저는 고비라고 생각하고 16강 탈락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테란전이 굉장히 좀 요즘에 까다로운데 테란전 위주로 좀 많이 파고들어야 될 것 같아요. 좀 안타깝긴 했어요. 근데 뭐 충분히 뭐 대회니까 질 수도 있는 거고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해요. 일단 아직 뭐 나온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제 공식적으로 출시가 된다면 많은 예전 팬들이 다시 스타를 좀 찾아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해요. 그만큼 블리자드에서 좀 준비를 잘 해서 게임이 이제 좀 더 다듬어져서 나왔으면 좋겠고 지금도 이렇게 AS1이 열리고 있지만 뭐 나중에는 뭐 리마스터로 새롭게 탄생된다면 또 더 많은 그런 리그들이 생길 거라는 기대감도 조금은 가지고 있어요. 아직까지 뭐 사실 밝혀진 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좀 더 뭔가 바뀔 것 같아요. 느낌이 뭐 사실 뭐 배틀넷 레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뭐 요즘에는 이제 다른 블리자드 게임들처럼 그렇게 좀 레더 시스템 매칭이 좀 되게 재밌게 잘 이루어진다면 스타도 굉장히 좀 그런 재미도 좀 되게 쏠쏠할 것 같아요. 글쎄요, 뭐 저거는 사실 특별히 인상 깊은 건 없었어요.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픽 자체가 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거는 좀 유독 좀 더 약간 저그스럽다고 해야 되나? 굉장히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. 네. 저도 근데 사실 핵이 좀 기억에 남았어요. 일단은 이제 진짜 시즌이 시작된 것 같고 확실히 좀 와닿고 그런 의미에서 또 정말 열심히 더 연습을 해서 좀 더 끌어올려야 될 것 같고 어쨌든 팬 여러분들이 기대를 많이 해주신다는 거는 저도 알아요. 지난 시즌에 뭐 어쨌든 4강 갔었고 이번 시즌에는 또 그에 걸맞는 성적을 또 내야 된다는 걸 저는 또 알고 있고 또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.